지금 이제 천안 현장 도착했고요. 너무 그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하자. 너무 길어서 얘기 잘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조달청의 공사관리과 김승환 주무관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장을 나가는 날이고요. 여수 현장을 갈 거예요. 네, 오늘 하루 한번 촬영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뭔가 해야 할 일들, 업무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희 과 사무실인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현장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이 위로는 서울청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 밑으로 이제 본청에서 대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한 30개 정도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리 경험이 많이 없는 어떤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달청에서 이제 공사 관리를 이제 대행해주는 그런 업무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이제 공사 관리관들이 현장에 가서 이제 설계 변경 등의 어떤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리 오기 전에 이제 건축 설비과에서 이제 원가 검토를 오래 하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원가 검토 쪽에 있어서는 좀 세밀하게 세심한 부분이 좀 부각될 수 있고요.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창의성이 좀 뛰어나서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공사 관리관으로서 굉장히 감사하죠. 제가 이제 한 것보다도 더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출장 갈 때 가져가는 이제 짐들이에요. 저희 과에서 1인당 하나씩 지급받은 노트북이고요. 현장에서 업무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개인 태블릿 PC고요. 요거로 이제 현장에서 회의할 때 뭐 이렇게 필기를 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이제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뭔지 아시죠? 어깨에 이렇게 매가지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차에 중간에 뭐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놓는다거나 하면은 눈에 잘 띌 수 있게 안전을 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으로 한번 같이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회의가 2시에 있을 예정이라 그 회의 준비를 좀 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들어오시죠. 여기가 이제 공사관리관 현장 사무실입니다. 일단 회의에서 이제 얘기할 어떤 안건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그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제 현장 한번 점검 돌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 장구류를 항상 그 전에 착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각반이에요. 이거를 발목에 착용을 해야 됩니다. 물이 좀 고였잖아요. 네.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그래서 어느 정도 땅이 좀 굳고. 네. 여수 해양 기상 과학관이고, 그러니까 이제 기상에 관련한 어떤 전시 시설들이 들어올 건물을 짓는 거예요. 국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3층짜리고. 이제 전시시설이죠. 발주처라고 하면 이제 국가기관인데 원래 발주처가 해야 될 업무 중에 일부를 조달청이 이제 해주는 거죠. 발주처는 원래는 공사 감독이 업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그 감독 권한을 건설사업 관리 용역으로 이제 이임을 해준 거죠. 그래서 감독 권한 대행으로 건설사업 관리단이 이제 현장에서 시공사를 감독하고요. 조달청이나 발주처는 이제 그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대한 감독 아니고요.
이제 업무 마치고 퇴근하고 있어요. 업무가 그래도 많이 좀 처리를 한 거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내일은 천안으로 갈 건데요. 거기는 이제 디스플레이 그 연구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천안 현장 도착했고요. 여기는 이제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센터 건립공사 현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정이 이제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할 거예요. 현장에서 제가 이제 사회를 맡을 예정입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의 공사 개요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술자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 네네. 오늘 뭐 한 10점 만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에 대해서. 저는 뭐 한 7점. 네, 여기는 이제 연구소 건물이고요. 여수와 비슷하게 공사 단계는 이제 토공사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PHC 파일이 박혀있는 게 보여요. 이제 현장을 돌아보면서 현장 점검 그 정도 일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선뜻 공사관리관을 잘 안 올려가거든요. 사실 이게 현장에서 출장도 많고 다들 어려운 업무라고 다 인식이 되어 있어서 힘든 부서인데 선뜻 지원해서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도 약간 잘 할까 약간 우려 섞인 눈으로 좀 봤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훌륭하게 현장에서 단장님들하고 현장대리인하고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또 수요기관하고도 회의 진행도 잘하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퇴근을 해서 현사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여수 현장 다녀왔고 브이로그 촬영을 마쳤는데요. 앞으로도 구달청 공사관리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